붉은색하고 골드 노란 거. 네. 금 색깔이나 이런 거. 근데 도금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뒤에 저런 금색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요런 금색. 요런 금색. 예예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왕심의 선녀보살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래도 저와 항상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시기로 네. 약속을 하셨죠. 네네네. 이번에는 2022년 삼재띠가 원숭이띠, 용띠, 쥐띠예요. 네, 신자진. 그렇죠. 집안에 두면 진짜 운기가 좋아지거나 좀 대박날 수 있는 추천하는 물건이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 하셔도 됩니다. 안 좋은 이제 우리 원숭이띠 그 어떤 뭐 상관없이 원숭이띠만 네. 연도 상관없이요. 네. 빨간색을 많이 주러 갔다 오면 좋아요. 빨간색. 예, 빨간색을 24년도까지만 삼재가 네. 나갈 때까지만 네. 빨간색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빨간색이나 아니면 골드 진한 골드 노란 색깔 네. 이런 것들만 좀 가지고 다니든가 네. 아니면 집안에다 놔두든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행운을 아니 행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쁜 거를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뭐 원숭이띠든 용띠든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원숭이띠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용띠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용띠 같은 경우는 네. 사람으로다가 말하면 닭띠를 갖다가 이렇게 닭띠. 그렇죠. 용띠는 닭띠를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까이 하면 좋다는 거죠. 집안에 네. 계속 같이 있다거나 네 같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그냥 집안에는 네. 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을 만나도 닭띠를 만나면 내가 도움이 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쥐띠잖아요. 네. 쥐띠는 특히 이제 쥐띠는 특히나 이제 뭐 말띠나 양띠하고는 극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쥐띠가 말띠 양을 만나면 손재를 볼 수 있어요. 관제수에 얽힐 수가 있어. 네네. 조심해야 돼. 쥐띠는 네. 쥐띠는 말띠 그다음에 그 뭐죠? 말띠하고 양띠 이런 네.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걸 뭐 가져온다 이거보다는 네. 쥐띠는 특히나 내년 후년까지는 24년도 네. 삼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내가 뭐 말띠 양띠한테 당했다든가 네. 이렇게 했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좀 손재를 뭐 당했다는 것보다 손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분들이 손재를 좀 뭐 사기치는 건 아닌데 네. 그 띠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덕의 기운이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 투자를 할 때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같이 뭘 한다거나 네. 뭐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돼요. 말하고 양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손재가 없어요. 크게. 그래서 원숭이띠가 안 좋은 삼재라서 꼭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붉은색하고 골드 노란 거 네. 금 색깔이나 이런 거 근데 도금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뒤에 저런 금색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요런 금색.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꼭 금을 사려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은 골드로다가 색깔 그런 걸 하면 돼요. 예.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